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가 양경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위치하고 있는 무채색 공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도예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옛 고가구에 붙어있던 그런 장석 장식을 이용해서 주로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인데요. 경주에서는 아직 한국적인 게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다 보면서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많이 갔던 것 같고, 현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영감을 받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부터 한국적인 작업을 계속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지 않나 싶어서 열심히 작업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전 때 만들었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영감의 원천이 바로 붉은색 주칠함이었어요. 그 붉은색 주칠함은 옛날 왕이 사용하던 옥쇠를 보관하던 아주 중요한 함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붙어있던 물고기 자물쇠가 저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 물고기 자물쇠의 의미는 항상 눈을 뜨고 그 중요한 것을 지켜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주칠함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옛날 고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실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놀려오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놀면서 즐기다 가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조금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오셔서 이런 제 한국적인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상기시켜서 새로운 관점으로 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